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전 세계 캐럿들의 시선이 지금 이곳 펩시 쇼케이스에 쏟아지고 있죠. 대한민국 문화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펩시 2020 온라인 쇼케이스 For the Love of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빛나는 글로벌 아이돌 세븐틴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또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과 캐럿들의 총괄이 데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리에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승관입니다. 네, 승관 씨. 안녕하세요, 번호입니다. 네, 네, 번호 씨. 반갑습니다. 아, 잠시 숨 좀 돌리시고요. 뭐 땀도 네. 닦으시고, 예, 물도 한잔 하시고. 아, 컴백 후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븐틴입니다. 요즘에 정말 열일 중인데.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요즘에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아,
컨디션. 네. 요즘 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컨디션이 예. 컴백하고 나서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라서 힘들 때도 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컴백해서 지금 지친 줄 모르고 그냥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컨디션은 패스처럼 이제 시원하고 톡톡 튑니다. 땀이 너무 나셨는데 시원해가지고 지금 예, 그래요. 땀이 톡톡 튀네요 지금. 좋습니다. 좋은 멘트. 예, 펩시처럼 시원하다고. 네. 자, 지금 틱톡과 LG U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펩시 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댓글과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질문을 대신 네. 제가 대신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븐틴 멤버들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먼저 네. 틱톡 댓글을 좀 살펴볼게요. 틱톡 댓글. 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네. 컴백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캐럿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많이 기다렸을 캐럿분들에게 준비한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게 최고죠. 팬분들을 제일 만나고 싶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최애 파트를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네. 정환 씨. 네, 아무래도 랩앤라이트 가장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최애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한 소절만. 살짝. 랩앤라이트. 랩앤라이트. 좋아요. 네, 랩앤라이트 말씀해 주셨고 또 해외 팬분들 지금 댓글 엄청납니다. When do you miss Carrot the most 하셨어요. 예. So the question was when do I miss the Carrots most? Yes. Well, it's mostly always, but especially right now. Oh, yeah. Wow. Yeah. 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자, 틱톡 댓글 살펴봤고 이번에는 LG U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질문 재밌네요. 네. 최근 내가 생각해도 가장 잘생겨진 멤버는 누구 하셨어요? 요즘 우리 멤버들 다 잘생겼어요. 아 이거 좀 대답하기 쑥스러우실 텐데 한 명 뽑아야 되면 저요? 네, 본인을 네, 네. 야,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호시에게 직접 콕 집어서 질문이 왔어요. 호시 오빠는 펩시 마시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어요. 네. 너무 궁금하다. 샤워나게 와 시원하게 자기 노래 파트랑 같이 해가지고 했네요. 네. 모르실까 보죠. 네네네. 본인의 파트처럼 네. 멋있게 청량하게. 그리고 요 질문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더운 여름철 오빠들만의 더위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네. 샤워를 한 후에 딱 펩시를 마시면서 딱 세븐틴 노래를 들으면 더위는 끝난 거 아닐까요? 끝났지. 끝났지. 맞아요. 더 필요 있겠습니까? 샤워 시원하게 하고 펩시 시원하게 마시면서 세븐틴 노래 듣고 네, 그게 최고네요. 예, 좋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고요. 모든 질문을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펩시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세븐틴의 무대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무대에 이어질 예정인가요? 네, 바로 다음 무대는 저희 최신 미니 앨범 수록곡 중에 마이마이라는 곡인데요.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한 그런 곡입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은 다음 무대를 또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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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 2020 온라인 쇼케이스 For the Love of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즐거운 시간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K-POP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펩시 2020 온라인 쇼케이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글로벌 펩시 팬 여러분들과 또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해 주신 롯데칠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펩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K-POP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멋진 무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우산이 되어 아마들로 하루하루 눈을 뜨고 나면 새로운 두성이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만나 새로운 나를 꼽히 시간은 단지 그리면 돼 정해진 건 하나 없는 yeah, yeah. 늦거나 빠른 건 없어 우리 인생을 알아 행복의 시간은 마음속주머니에 가득 차 서투르지만 충분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돼 나의 여행의 시작은 나야 그때야 We don't mind my mind my my way 한 걸음마다 가까이 가까이 oh, oh. 내가 바라던 곳이야 흔들리지 않게 맘을 잡아 가득 쥔 모든 것을 부른봐 널 위해 내버려도 괜찮아 어딘가로 더 가까이 어디로 가 아직은 넌 살해 hey, hey. 아무도 정해주지 못해 나만이 라라라라라라 바다 위를 날아 꿈의 날개 펼쳐보자 행복의 무게는 아무도 정하지 못하니까 서두르지만 충분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돼 Let's g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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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여러분! 즐기고 계시나요? 예! 예! 아하! 와, 여러분 목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와우. 네,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 캐럿들과 정말 즐거운 추억 가득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펩시 쇼케이스를 통해 전 세계 캐럿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펩시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들 곁에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음료인데요. 펩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세븐틴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온라인 디지털 공연으로 글로벌 팬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직접 캐럿분들과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네, 손 잘 씻고 네,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어느 멋진 그날에 어느 멋진 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꼭 만나요. 우리 꼭 만나요. 네. 네. Okay guys, thank you for watching. Hopefully we'll meet each other very soon and stay safe. Thank you. Thank you. Stay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yep. Left and right, right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인사드리고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Let's go. Woo. Let's go.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잊지 말아야 해 출발선에 설 때 눈은 부릅 뜨고 고개 들어 무릎 꿇고서 추진력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baby 앞서가래 친구들 불러 I'm gonna celebrate I'm the one my little body today 과메스 달려 꼬리를 휘날려도 화자나 버발로 카페 위를 줘 내일은 자라갈 거야 또 안 울면 대기권을 줘 숨어 숨어 만들 Rip it, rip it.